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판의 두께, 가스 용접 용기 동판의 두께 계산하는 공식은 두께를 우리가 T라고 이야기할 때 T는 2S이타, 그죠? 2S이타 마이너스 1.2P분의 PD 더하기 C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허용 응력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허용 응력이 S 값이 되는 것이다. 자, 이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최고 충전 압력, 메가파스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P가 되겠죠. 최고 충전 압력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동체의 내경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단위는 동체의 내경은 단위가 미리 단위로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에서 P의 단위는 단위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용 응력의 단위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뉴턴 퍼 제곱미리 단위로 반드시 대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입을 시켰을 때 동판의 두께는 단위가 미리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C라고 하는 것은 부식 여유치가 됩니다. 부식 여유치. 부식 여유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자, 2 곱하기 허용 응력이 150, 그죠? 150.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이타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접 효율은 1이다. 그래서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p가 됩니다. 1.2. 1.2 곱하기 가로 닫고, p가 최고 충전 압력이 되기 때문에 15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자, 분해 15메가파스칼에다가, 그죠? 곱하기 동체의 내경이 200mm, 그죠? 200mm.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부식 여유치는, 부식 여유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4번에는 답이 10.64가 나옵니다. 10.64.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10.64. 단위는 미리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단위가 되는 것이다. 자, 요게 4번, 44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문제 44번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 인장시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장시험이라든지, 그죠? 충격시험이라든지, 압괴시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파괴시켜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비파괴 검사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인장시험 방법은 이 올셈법이 답이 됩니다. 인장시험 방법은. 사로피법하고 아이조더법,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충격시험법에 해당이 됩니다. 충격시험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충격 시험법에 해당이 된다. 충격 시험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장 시험 방법은 올셈법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인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이와 같은 철판이 이렇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죠? 철판이 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정을 시켜 가지고 외력을 이용을 해서, 그죠? 외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가 인장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장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 문제 46번이 됩니다. 압축기로 압축할 경우에 중간 압력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중간 압력을 우리가 PM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루트 P1에다가 더하기 P2 값이 되는 것이죠. 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관계입니다. 그죠?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P1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척 절대 압력을 가리킵니다. 흡입척. 그렇죠? 흡입척 절대 압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절대 압력. 흡입척 절대 압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P2라고 하는 것은 토출척, 그죠? 토출척 절대 압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죠? 자, 흡입측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압은 0.1MPa 정도 되죠. 그죠? 0.1MPa.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토출측 절대 압력은 여기에 게이지 압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압력은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압이 0.1MPa에다가 그죠?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 1.5MPa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0.4 메가파스칼에 점 찍고 small a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압력을 가리킨다 말입니까? 절대 압력을 가리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a가 아니라 게이지 압력으로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게이지 압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0.4 메가파스칼에서 무엇을 빼줘야 된다 말입니까? 0.1MPa 대기압을 마이너스 시켜주게 되면 0.3MPa에다가 게이지 압력, G라고 하는 게이지 압력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